건데 미쳤다 미쳤다 진짜 예쁘지? 이거 무조건 사야 돼 브링헤드. 근데 그때도 막 빨간색이 싫었어. 귀여워. 안녕 브링헤드, 오랜만에 돌아온 월간 브리지야. 일단 내일 자랑 해볼게요. 너무 예쁘지 브링헤드? 이거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었어. 사실 인스타로 먼저 공개해버렸지만 너무 예쁘죠? 이번에 계속 누드톤만 하다가 오랜만에 이 쨍한 느낌 하니까 너무 예쁜 거야. 제가 이번에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여가지고 사실 너무 산 게 많은데 뭘 보여줄지 하다가 몇 개 뽑아봤어.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걸로. 일단 첫 번째 짜잔. 진짜 예쁘지 브링헤드? 이거 돌체인가봐나 샌들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내가 원래 이렇게 높은 거 잘 안 신는데 이게 굽에 반해서 이건 사야 돼 하면서 데려온 건데 너무 예쁘죠? 사실 이거 세 번밖에 안 신었어. 근데 왜 이렇게 더럽지 밑에가? 제가 껌을 밟았네요. 어쩐지 이게 끈적끈적하더라 신을 때마다. 이거 약간 진짜 나 오늘 꾸미고 싶고 힘 빡 주고 싶을 때 신는데 근데 이게 굽이 엄청 높고 갑옷이 없는 거에 비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한 몇 센치 할까? 10cm? 정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요즘 진짜 마음에 드는 첫 번째 신발. 아 이거는 사실 잘못 산 것 같아. 너무 예뻐가지고 데려왔는데 사실 안 신게 돼서 한번 억지로 신었어요. 이거 산 지 한 세 달 정도 됐는데 왜 안 신을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코가 둥글어서 안 신는 것 같아. 뭔가 너무 귀여운 느낌? 사실 나는 이걸 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코가 뾰족한 모양의 살짝 낮은 그걸 사고 싶었는데 없는 거예요 내 사이즈가. 그래가지고 아 그냥 이거 컬러도 이쁘고 귀여우니까 사면은 신겠지 해서 데려왔는데 사실 진짜 안 신어줘 이게. 그래서 한 번 신었는데 당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야. 그치만 이쁘죠? 이렇게 보면 진짜 이쁘네. 다시 신을까? 이렇게 보기 진짜 이쁜데? 그쵸? 이거 매장에서 봤을 때 진짜 너무 이쁘다 생각하고 샀는데 굽이 좀 애매해서 그런가? 하여튼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치만 다시 보니까 이뻐서 다시 도전해봐야겠어. 가을에 입을 집업을 샀거든요? 이거 입어서 보여줘야겠다. 이 집업 내가 해외 출장 갈 때 입었는데 해외 언니들이 너무 예쁘다면서 자기도 산다면서 이거를 채워서 딱 목을 올려야 진짜 예뻐. 이거 봐봐 목 이 부분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뭔가 편하게 딱 걸치기 좋은데 이 힙합 너무 예쁘죠? 난 이 목 부분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면서 이거 가을 겨울 다 입을 수 있어. 약간 목도리도 필요 없고 이렇게 입고 위에 패딩 입어도 이쁠 것 같고. 보이시나요? 이거 무조건 사야 돼 브링헤드. 이거 나의 강추템이야. 이번 월간 프리자의 강추템. 그리고 또 있어. 이거는 남자 거인 것 같은데 제가 마네킹 입혀놓은 거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샀거든요? 이거 완전 큰 건데 여기 그냥 바람막이야 바람막이. 크게 샀는데 진짜 이뻐. 약간 남친옷 빼서 입은 느낌을 입고 싶어서 아이보리의 블랙 나이키. 진짜 이쁘지? 이것도 마음에 들어. 짠! 너무 귀엽지? 이거 봐. 완전 폼폼이 샤워볼인데 아니 배찌 베베 목욕하는 데가 이제 이태원에 있는데 거기서 기다리면서 다이소 심심해서 갔는데 거기 디즈니 천국인 거야. 이태원 다이소만 가보세요. 진짜 볼 거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20분 있었어. 이 샤워볼은 못 참겠는 거야. 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귀여웠었어. 프링이도 보여주려고 택도 안 떼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너무 귀엽지 않아? 얘 봐. 미쳤지? 이거 화장실에 딱 걸어놓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어때? 재미야? 근데 이거 지금 배지가 탐내고 있어요. 배지가 샤워볼을 사면은 이거를 물어뜯는다고 다 이게 물어뜯으면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다 풀린 적도 많아.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프링이들도 좋아할 것 같은 목걸이인데 짠! 요 브랜드. 예전에 몇 년 전에 유튜브로 보여줬던 그 사과 목걸이 한 뒤로 사실 이 브랜드에서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진짜 너무 이쁜 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건 안 살 수가 없었어. 짠! 너무 이쁘지? 이 영롱함 봐봐. 심지어 핑크에 골드야. 이 곰돌이 진짜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어제 택배가 왔거든요? 보자마자 소리 질렀어. 너무 이뻐가지고. 미쳤다 미쳤다. 진짜 이쁘지? 이거 왠지 귀걸이가 있어도 이쁠 것 같아. 귀걸이 있나 혹시? 안에 하트가 있어요. 이 하트가 막 달랑달랑거린다? 곰돌이 심장인가 봐. 막 달랑달랑거려 얘가. 짠! 프링헤드 어때요? 너무 귀엽지?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얘. 귀여워. 얘 이름 뭘로 할까? 헉, 너무 귀여워 얘.
나 요즘 최애 목걸이야 얘가. 사실 어제 받았지만 어제부터 최애 목걸이가 됐어. 너무 이뻐서. 이번에 진짜 열일하신 것 같아요. 너무 내 마음 저격했어. 이게 그리고 가격대도 되게 괜찮아가지고 뭔가 프링이들이 좋아할 것 같았어. 그리고 프링이들 이거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제가 잘 때 안고 자는 춘식 인형이 있어요. 한 요만한 인형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안고 자고 다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바디 필로우가 필요했는데 내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찾아보다가 짜잔. 너무 귀엽잖아 이 죽부인 스타일. 내가 왜 얘를 골랐냐면 이게 빨래가 쉬워. 이렇게 긴 인형들은 사실 세탁기에 넣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애가 크니까. 얘는 이거를 분리가 돼. 커버 분리. 그래서 이렇게 벗겨가지고 얘를 커버만 빨고 다시 씌우고 하면 돼. 베개처럼. 그래서 이거 너무 좋아. 그래서 요즘에 꿀잠 자고 있어요. 그 춘식이 위에 안고 밑에 요거 다리에 딱 놔둬가지고 다리를 위에 딱 하나 올려가지고 이렇게 자면은 프링이들. 그리고 이번에 또 신발이긴 한데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사실 아까 그 옷을 사러 나이키를 간 게 아니라 요걸 사러 간 거거든 요거.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봐. 미쳤지? 코르테즈. 아 근데 진짜 유행은 돌아오나 봐. 내 중학교 때 유행이어가지고 이 코르테즈를 신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난 빨간색을 신었어. 근데 지금도 빨강이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이걸 사왔습니다. 어 너무 귀엽지? 어떡해. 신어볼까? 그리고 코르테즈가 좋은 게 또 이게 발이 되게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뽀짝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운동화인 것 같아요. 긴 원피스에다가 양말 귀여운 거 신고 이거 딱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룩 아니더라도 다 예쁠 것 같아. 너무 귀엽지? 어때 어때? 너무 귀엽지? 그래서 혹시 코르테즈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프링이들은 그냥 질러. 진짜 예뻐. 후회가 없어. 그리고 발도 되게 편하고 오랜만에 신어봤는데도 진짜 예뻐. 이거는 내가 진짜 잘 사가지고 뽕을 뽑은 신발입니다. 짠. 너무 예쁘지? 이 리본 봐봐. 이 리본 이거 이번 여름 내내 진짜 잘 신고 다니는 샌들이에요. 사실 나는 이거 원래 갔을 때 하얀 색깔의 트위드로 돼 있는 그거를 사려고 했었는데 구하기 힘든 좀 특별한 그런 느낌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 비싼 거야. 근데 또 계속 보니까 이게 예쁜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컬러를 샀는데 사실 내가 이런 베이지 컬러는 신발이 잘 없거든요. 흰색이 진짜 무난하게 원래 잘 신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오히려 좋아. 그래서 오늘도 나 이거 신고 갔다 왔어. 진짜 예쁘지?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신발이 굽이 진짜 거의 없다 보니까 되게 편해, 되게. 외국 언니들 보니까 이 신발을 양말을 신고 항상 이 신발 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너무 예쁜 거 있지? 이쁘고 귀여운 것들이 많아서 속사포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거의 마지막이 됐는데 이거는 제가 슈프림에서 사온 후드예요. 아직 택도 안 뜬 새거. 그냥 이거 기본 후드인데 이게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회색을 보자마자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아 이번에 사이즈가 좀 아쉬운데 라지는 나한테 너무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디움을 여기서 없냐고 물어봤는데 라지밖에 없대. 그래서 진짜 한 1분을 고민했거든요. 그냥 데려왔습니다. 이번 가을에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너무 예쁘지? 귀엽죠? 심지어 기모여가지고 이번 겨울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프링이들이 인스타에서 보고 사이즈 문의를 엄청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사이즈 라지 입었어. 요거 이거 딱 보면 알죠? 이거 진짜 잘 샀어. 사실 슈프림 들어가자마자 저기 딱 얘만 딱 보이는 거야. 약간 드라마처럼 얘만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 저거 진짜 내 거다. 저거 진짜 사이즈가 X라지여도 사야 된다 하면서 걔만 보고 갔어. 근데 사이즈가 또 미듐이 없대요. 이거 하나만 없대 라지. 그래서 라지 그냥 사버렸어.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난 이것도 미듐을 사고 싶었는데 이거는 라지를 오히려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뭔가 그냥 크게 되게 귀엽게 입을 수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스타 코리안 거 보면은 진짜 약간 하이 식종처럼 반바지 입고 입었는데 부츠 신고 롱부츠 신고 이걸 해도 예쁠 것 같더라고.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그리고 이거 뽀글이 너무 좋아. 심지어 나는 원래 반지법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뽀글이에 내가 좋아하는 게 세 가지나 있어. 뽀글이, 핑크, 반지법. 그래서 이거는 살 수밖에 없었어. 너무 예뻐. 아 여튼 프링이들 이렇게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은데 나 뭔가 이거 오랜만에 프링이들한테 소개해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말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요즘 산 진짜 추천하고 싶은 템들을 소개해봤고 제가 또 많이 많이 사서 11월이나 12월에 월간 프리자를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줘서 고맙고 프링이들 혹시 나랑 겹치는 템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줘요. 고마워요. 안녕.